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강릉 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견학원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사고가 난 공장은 태양열을 이용해 수소를 연료전지로 만드는 곳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번에 폭발한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는 다르지만 수소경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정부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선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현재의 안전이 증명되지 않으면 미래의 먹거리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아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안전보다 우선인 먹거리는 없습니다. 2019년 5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안구 수다. 금요일은 마음껏 마음 편하게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오늘 트렌드 수다 떠는 시간인데요. 수다 파트너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요. 네, 네 너무 더워요. 여름이네요, 한여름. 더운 것도 트렌드입니까? 야, 네. 이렇게 봄과 가을이 없어지면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뭐 중간에 융합돼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봄과 여름이 섞여가지고. 그러게요. 아이스커피 드시네요. 아 정말요. 네. 죄송해요. 계절의 제 커피만 가져서. 아닙니다. 요즘에는 네. 겨울에도 아이스커피 드시고. 맞아요. 계절에 딸이 없다는 트렌드 말씀드려요. 네. 여름에 따뜻한 커피도 많이 팔려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윤덕환 이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혼자 카메라를 의식하시는.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트렌드 관련 수다 떨기 전에요. 어제 오늘 핫한 이 인싸놀이 펭귄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펭귄 문제.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틀리면 3일간 펭귄 프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 펭귄 프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요. 그 SNS 카카오톡 SNS가 아니죠. 그 채팅창에 프로필 사진을 펭귄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부대찌개 3인분을 먹으면 1인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당에서 부대찌개 20인분을 시키면 몇 인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이사님? 네. 정답은?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 인싸시네. 예. 평론가님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보고. 또 나눴죠? 20 나누기 3. 안 돼. 안 돼. 네, 나눴어요. 안 돼, 안 돼. 나눴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아마 지금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죠? 저 사실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해석해 주실래요? 이 문제. 제가 보기에 아싸인 우리 평론가님은 설명 못하실 것 같고 이사님 이거 뭐예요? 이 문제 도대체. 아니, 사실 이 문제는 네.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아싸가 되는 거예요. 룰을 따라라 이런 거죠. 어? 진행자분께서도 아싸였네요. 이게 사실은 아싸, 예전에 우리가 그 괄도 내냄띠 왜 그렇게 읽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 룰을 따르냐 안 나느냐. 그냥. 근데 네. 진행자는 그렇게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거 어제 봤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제 우리 조연출이 원래 이 그 프사에 사진이 없는 친구예요. 20대인데. 근데 펭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너무 더워가지고 펭귄 사진을 올렸나 했는데. 튀어나오려고? 어제 인터넷에 인터넷에 계속 이 펭귄 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찌개 3인분 이걸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퀴즈를 내면서 우리 조연출에게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졌죠. 근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왜 그래? 이거 무슨 제가 문화예요? 근데, 안심이 되나요? 아마 전 국민의 99%는 네. 나누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나누는 걸 넘어서 자꾸 따진다니까요. 이거 문화평론가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퀴즈. 이제 역발상이죠, 사실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어떤 역발상이요? 아니 원래 인싸라는 게 거꾸로 안에 들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담론의 주도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인싸라고 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실 해석학도 이런 약속에서 시작됐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약속이거든, 약속. 룰. 네. 그걸 우리는 당연한 그 자연 법칙이나 진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룰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상황을. 트렌드를 쳐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근데 저는 인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인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나누는 사람이 사실은 인싸예요, 기존 그래요? 담론에서. 지금 제가 장담하건데요. 지금 이거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안드로메다로 가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 네, 검색하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요. 근데 이게 핫하긴 해요. 우죽하면 자유한국당의 그 김연아 의원이 국회 정상화에 답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프로필 사진을 펭귄으로 바꿔라라고까지 비판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맞나?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토닥토닥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본격적인 수다 주제는 바로 이 블루보틀 인앤아웃 버거예요. 지금 이 블루보틀하고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보겠다고 몇 시간씩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블루보틀이 뭡니까 이사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브랜드 좀. 블루보틀은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인데 네. 느낌이 뭐냐면 약간 좀 이 그러니까 비유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많이 잘 갖춰져 있고 이제 편안한 내부 매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 스타벅스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블루보틀은 약간 본질에 충실한 직관적이고 조금 뭐 약간 문화적인 감성을 좀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고가의 이미지도 있고 네. 그런 걸 차원에서 뭐 애플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 그러니까 커피 자체의 맛이나 여기 뭐 이런 그 원두 자체에 집중한다 이런 차원의 브랜드인 것 같고요. 한국 1호점이 지난 3일 날 성수동 쪽에 그 오픈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화제가 됐죠. 네. 더 덧붙여 주실 설명 있으세요? 박명관님?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애플이다,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애플에 비유해서 뭐 이렇게 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약간 수제 커피 느낌들을 슬로우 뭐 커피 방식으로 많이 특정했기 때문에 네. 팀지어는 애플 하면 또 철학을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을 얘기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안 가시더라고요. 왜요? 이미 많이 가봐서. 이미 많이 가봐서. 우리나라에 네. 처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이미 애호가들은 많이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미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왔는데 이제 굳이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줄 서면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결국에는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오히려 즐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군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이제 사실 있었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다가 갔는데 포기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왜냐하면 주중에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많아요. 주중에도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서. 요즘은 한 3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네.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커피 한잔 마시려고 30분을 기다려요? 저는 못 기다립니다. 저도 못 기다려요. 저는 그냥 믹스 그러니까요. 다 먹습니다. 그거 30분 기다리고 먹습니까? 믹스는 심하시다. 네, 저는 확실히 아싸 맞는 것 같아요. 블루보틀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미국 커피고요. 미국 브랜드고요. 숙련된 바리스타 직원이 커피 주문을 받고 나서 원두를 저울에 달아 무게를 측정하고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는 이 슬로우 커피 방식의 특징이랍니다. 커피 내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 블루보틀 커피가 1호점이 성수동에 생기면서 뭐 몇백 명, 평균 대기 고객이 100여 명, 또 개점인 3일 매출이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앤아웃 이거는 이제 정식 가게는 아니고 3시간 정도 팝업 우리라고 스토어라고 하죠. 그냥 잠깐 열고 말았는데 이것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렸다고요. 인앤아웃 버거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생겼는데 양대 버거 뭐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신선한 네. 재료 과정이 또 슬로우 푸드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인스턴트 햄버거에 익숙한 경우에 무슨 슬로우 버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버거는 슬로우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냉동이 아닌 냉장 패티만 취급하고 또 감자튀김도 즉석에서 통감자를 썰어가지고 넣기 때문에 이게 고품질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과 트렌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대리야 이런 데 잘 안 가고요. 이런 수제 버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가면서 이렇게 또 차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감자칩이 특이하더라고요. 네. 아, 드셔보셨어요? 네. 아니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줄리 인앤아웃 버거가 이게 감질 전략으로 이제 취하고 있죠.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고. 일부러. 예. 그렇게 팝업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스토어만. 사람들의 네. 관심은 과연 언제 진출하느냐. 근데 이 유사한 버거가 버거 들어왔잖아요. 쉑쉑버거 같은 거는 일산에도 들어왔고 강남에도 들어왔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쉑쉑버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난리가 났어도 똑같았었죠. 아 그렇군요.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마케팅에 넘어가는 그 커피와 햄버거를 100여 명 정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가면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사님하고 저는 기다리지 않는 스타일이고 네. 우리 평론가님 기다리면서도 먹는 스타일이에요?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네. 우리보단 좀 낫네요. 심리가 뭐예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제가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듯 싶어요.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네, 궁금하고 또 그거 먹어야 또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용으로 하시는 분 있어요. 일상이 무료하기 때문에 뭐 이벤트가 좀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아. 가지 않을 수 없고 또 여자친구가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그거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꿋꿋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 먹고 아닙니까? 싶다고 설지 않죠. 여자친구가 먹고 싶으면 남자친구는 이상한 관계는 가능한 거군요. 저희 네. 경제 프로그램이어서요. 네. 그 이상은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화적 분석할 때는 이제 네. 과시효과를 많이 하죠. 이사님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내가 이제 이 정도는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과시를 한 건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SNS와 결합돼가지고 뭐 인생샷에 남기려고 과시하듯이 뭐 소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SNS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그 질문을 해 주신 게 이게 청취자들이 또 궁금해 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용으로 할 텐데 저 X 같은 짓을 시간을 길에다 뿌리면서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본인들이 얼마나 만큼 기다렸는지를 시간으로 인증을 해줘요. 아, 그래요? 아침 8시나 이전에 나와가지고 오후 한 2, 3시쯤 먹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오전 7시에 나와서 이걸 먹으려고 시간을 딱 보여줘요. 휴대폰으로 오후 2시에 보여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방송 예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여준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매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중계함으로써 트래픽도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트래픽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들의 트래픽도 몇십만 정도의 조회수를 순간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잠시만요. 트래픽 이런 용어 설명해 주세요. 우리 또 안드로메다가요. 트래픽은 네.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순간적으로 접속해서 그 영상을 보려고 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 수가 만 명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서버에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요새는 그 정도는 감당한다 그러고 그쵸. 일간지에서 어떤 핫한 이슈가 뜨면 그 뉴스가 뜨면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같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10주년 기념식 이런 거면 이제 트래픽이 몇십만 건이 훌쩍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앤아웃 버거나 그 블루버틀 행사 때 트래픽이 몇십만 단위로 훅 넘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특히 중장년층 같은 신분들은 거기 왜 가나 할 텐데 그 시간을 너무 반나절 이상을 소비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잘 견딥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트래픽을 요구하는 그 트래픽 사냥꾼들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하는 이 행위 자체, 방송 행동이 그것이 광고비랑 직결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수입입니다. 그거랑 관련돼 있는 분들이 길어봐야 한 100여 명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한 20, 30%는 그 정도, 그런 정도의 분들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다른 분들은 거기서 그러면 한 두세 시간 되는 시간을 뭘로 버티냐.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뉴스도 보고 시간 잘 가요. 생각보다. 아니 기다려서 네. 먹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갈 판에 이걸로 네. 수입을 얻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평론가님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장면을 유튜브로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뭐 그렇죠. 옆에 스토어를 찍는다든지 무슨 다른 응용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분들은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이브 생방송을 하시는 진행자 겸 방송 제작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나 햄버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 과정을 생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네. 트래픽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방송 시간이 또 산입이 되면서 또 유튜브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광고 단가가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돈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까 좀 언급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 햄버거나 커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콘텐츠를 다 연관시켜가지고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분들이 그 햄버거나 커피만 보고 있다면 굉장히 또 지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제작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낯설까요? 그 현상을 직접 좀 기획하고 제작하는 팀도 있어요. 아. 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의 공통점인 거는 맛이나 이것만 이렇게 보여주거나 찍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 반응들 주변 상황을 다 촬영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네, 거기에서 그 순간 상황을 그 자체가 하나의 취재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기사 찾아보니까 뭐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보트를 가기 위해 하는 뭐 메이크업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요 콘텐츠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참 새로운 장이 열려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올드하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잖아요.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매체. 아 저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자로 아까 그 낸 펭귄 문제 정답 보내주고 계세요. 아우 인싸시네요. 28900님 26인분 0677님 인싸시네요. 답답하네 뭐지요 낚인 건가 그러니까. 상품 드려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은 혹시 해외에 이제 다른 뭐 물건이나 뭐 먹을거나 이런 브랜드 중에서 한국에 온다면 긴 줄을 기다려서라도 꼭 접하고 맛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채식버거. 쉑쉑버거? 채식버거. 채식버거? 네. 그게 뭐예요? 채식버거. 고기 뺀 아, 버거요? 비아이세요?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그걸 사가지고 드세요. 역시 라디오에 맞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힌트 치고 있다. 임파서블 버거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아, 그걸 집에서 아, 먹으라니. 몇 달 전에 저는 알아봤어요. 유튜브에 대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거 드세요? 다 집에서 다 드시지. 아, 그러니까요. 아, 그게 있어요? 그런 아, 저는 비건은 아닌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과연 대체로 어떻게 고기를 만들었을까? 그거 하게 되면, 고기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 이런 게 궁금해요. 아, 고기를 뭐 두부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대체 건가? 고기. 아.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비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한국에 오면 성공을 할까요? 궁금증. 먹고 싶긴 하네요. 네. 박사님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또 유튜브 요 트래픽만큼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제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아, 채식주의자세요? 아니요. 집에서 먹으러. 그거만큼 이해를 못 하는 게 채식주의자라고요. 저는 고기 네, 애호가라서 네, 네. 그거 이용해 보고 싶으시고. 육식력은요? 네, 육식력. 전 초식남인가 봐요. 아, 네. 우리 이사님은 뭐 해 보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뭘 먹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그럴 그 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요. 1도 없고요.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뭐 그런 문화 생활 관련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밴드가 국내 온다 이러면 휴가를 내고 한번 기다릴 용인이 있습니다. 어떤 밴드요? 텐트 치고요. 메탈리카. 네. 또 그쪽이시구나. 네, 저희 네. 그쪽입니다.
30년 전에 취향을 버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아니 그거를 라이브로 이렇게 네. 생중계 하시면 되죠. 네. 아, 예고편도 해가지고 뭐 그럼 네. 분명히 접속합니다. 그거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그 추억이 또 그 그룹에 있는 아, 그 네. 추억과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메탈리카 그 비디오를 하나 유럽 여행 갔다 온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 그 부모가 좀 잘 살아서가지고 네. 그걸 하나 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가 그 비디오가 씹혀가지고 맞아. 진짜 큰일 막 쌍 욕을 하고 집에서 막 많이 안 적이셨어요. 네. 자,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토론 이야기 트렌드 수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좀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샵 공구사 오물정 공구사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또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1분 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2부에서 또 여러 가지 트렌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인싸세요, 아싸세요. 어려운 질문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간은요 3시 33분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수다 주제 그로서란트. 아, 그로서란트 이거 뭔지 궁금하네요. 이거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1인 가족인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님께서 네.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로서란트. 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식재료를 골라오면 이것을 이제 조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료품을 뜻하는 그로서레와 레스토랑이 합쳐진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서란트라고 하는데 저는 식토랑이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뭘 이렇게 어렵게 그로서란트. 그로서란트니까 무슨 히스패닉에서 온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국적이긴 한데요. 잘 됐다 이거. 글쎄요. 아, 그래요? 대형 마트에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저는 샵 그 있잖아요. 뷔페식 샤브샤브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아, 고기 찍어가지고 해주세요. 그다음에 뷔페식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내가 가져와가지고 뭐 보는 비슷하네. 자리에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 아닌가. 근데 그거는 식당이고요. 정말 레스토랑인데 방법이 그런 방법인 거고 이거의 포커스는 식당이 아니라 식료품을 파는 곳이 더 포커스에 맞춰진 거 아니에요, 이사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관점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라기보다는 일본 니케이 경제 매거진 여기서 경제 매거진 니케이 트렌드에서 2018년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로 이걸 찍었어요. 2018년?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상황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건데 그게 그 정보가 알려진 게 2017년도였으니까 국내에서도 그 해쯤에 이제 소개가 됐거든요. 일본도 이미 1인 가구가 많고 혼자 밥 먹는 문화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한국에서도 유행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대형마트 쪽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맥락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맥락이요? 이게 앞으로 잘 될 거냐 아니냐는 거는 이 컨셉을 어디에 맞출 거냐인데 사실은 마트에 맞춰서 마트에서도 이렇게 이걸 먹을 수 있다. 여기에 맞출 거냐.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여기에 맞출 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성패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그로서란트 정의는 유통업계의 외식 사업 중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유통업계라는 건 이제 마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롯데마트에 갔을 때 네네. 고기를 이렇게 골라서 구워주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제 고기 굽고 하면 힘들고 냄새나고 집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고기 구워가지고 주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팩당 뭐 한 2,000원 이렇게 네, 주면 이제 바로 비싸지도 구워주는데. 않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럼 이사님의 그 말의 숨은 뜻은 유통업계에 맞춰지면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팩당 요리 가격을 한 2,000원 정도를 받고 해주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쌉니다. 가격으로 맞아요. 보면 싼데 식재료를 주로 어떤 걸 쓰냐면 굉장히 비싼 재료 써요. 한우 뭐 어떤 등심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냐 그거 가재 있죠 랍스터 같은 거 네네. 이런 거 재료 자체가 좀 비싼 거를 쓰고 그거 재료를 내가 믿을 수 있게 고르고 눈앞에서 요리를 해준다. 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소비자들은 그 장소가
그 행동의 목적을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장소에 가면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그 기대에 맞춰서 행동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트에 가면 내가 좋은 상품을 싸게 사는 게 목적화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저 주변에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그로스런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운 유기농 마트나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거기서 먹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행동의 목적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좋은 레스토랑 갈 때는 예쁘게 차려입고 가지만 마트에 갈 때는 그냥 슬리퍼에다가 추리닝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맛있는 좀 값비싼 고기나 랍스타를 먹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저는 1인 가구 때문에 이게 부각했다는 점을 약간 좀 성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려입고 가는 거냐 차려입지 않은 거냐라고 했을 때 1인 가구가 등장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1인 가구들이라고 했을 때 혼자 사는 분들이 저 시내의 마트에 이걸 먹기 위해서 갑니까라는 걸 물어봤을 때 접근적 관점에서 좀 대형마트 중심으로 유통업계에 입점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제가 잘못됐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1인 가구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혼자서 옷 차려입고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게 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마트에서 파는 유통업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저는 혼자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만 만약에 이런 가구인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생선이나 고기나 신선한 야채다 이런 골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들도 항상 생각하는 게 아 영양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측면에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오로지 이것을 먹기 위해서 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단위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사실은 여기 그 그로스런트를 그려서 1인 가구가 많이 갈 것처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혼자 산다 그러면 거기 그로스런트를 가서 스테이크를 그 부채살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잘 구워주세요. 미디엄 레어로. 이렇게 네. 이제 주문해가지고 거기서 플라스틱 포크를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편의점 가서 프리미엄 도시락을 하나 사오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겹치는 시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1인 가구 일본에서 성공했다는 거는 일본은 가족이든 개인이든 거의 혼자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조사를 일본하고 서울 사람들 도쿄의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비교해 본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2, 3명이 맛집도 찾아가고 거기 좋아하는데 일본은 대표적으로 식습관이 혼자 사다가 집에서 먹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10명, 7, 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는 이 그로스런트가 돈을 아껴주는 거죠. 좋은 음식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재료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걸 아껴주는데 우리나라의 식문화랑은 조금 달라요. 혼자 먹는 사람은 진짜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혼자 먹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편의점의 프리미엄 시장하고 이 그로스런트랑 서로 겹치는 시장인데 두 개 중에 1인 가구가 어디를 택하겠냐.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먹으러 그러면 그로스런트를 가겠냐.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뭐 이런 왕의 식탁인가? 그거 뭐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먹겠냐고 5,500원짜리. 어쨌든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편의점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1인가 1인이라면.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얘기를 좀 더 하면 사실 이 젊은 층들,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젊은 뭐 1인 가구, 나홀로 저기 있을 수 있는 거고 약간 연령대가 높은 뭐 1인 가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1인 층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가서 이제 먹겠느냐. 그러면 약간 미식에 관련된 좀 그런 해안이 있는 그런 친구들만 갈 텐데 그게 시장성을 과연 얼마나 형성을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생각해가셔가지고 반드시 여기를 가십니다. 그런데 일일이 찾아다니시기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스런트가 진짜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성이라는 건 일단 타겟층이 분명해야 되고 이 니드, 요구가 분명해야 되는데 요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편의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 그로스런트가 성공하려면 값비싼 건 안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싱싱하고 예를 들어 집에서 해먹기는 조금 귀찮지만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로스런트를 좀 창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트로 포지셔닝해서
마트에서 싼 좋은 재료를 싸게 먹는다 이렇게 포지션이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여요. 레스토랑 분위기인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은 더 성공에 가깝지. 또 자기가 고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해서 조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싸게 먹는다. 이렇게 가야지. 레스토랑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네. 예, 이게 마트에 맞추면은 제가 보기엔 성공은 조금 멀 것 같아요. 네, 네. 적극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그 편의점에서 프리미엄 도시락, 뭐 왕의 도시락 얘기하셨으니까 편의점 이야기 좀 해보죠. 왕의 밥상. 왕의 밥상. 두 분은 아, 처음에 5,000달 넘었어요. 야, 제가 이거 한번 구해보려고 진짜 저녁 야근을 일부러 해가면서 네. 전 아직 5시 55분에 갔는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5,5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 있어요? 네. 백반은 물론 요즘 7,8천원 하지만 꽤 비싸네요. 편의점에서 파는 저는 단계탕 이런 건 7,8천원 차이에요. 네. 저는 대체적으로 4,000원대까지는 먹어봤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편도라고 그러거든요. 아, 편도. 편도 왕복 이게 네, 아니고. 네, 편도. 아, 그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네, 편도.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요. 청취자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5,000원대를 이제 넘어가게 돼 버린 거죠. 근데 그만큼 맛이 던가요? 둘 다 못 드셔봐서 그렇죠. 저 먹어봤습니다. 네. 아. 왕의 밥상은 못 먹어봤고 다른 거는 많이 먹어봤어요. 5천 원대도 먹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반찬 가짓수가 일단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12가지 심지어 15가지도 봤어요 저는. 집첩 반상 이런 것도 나와요. 네. 근데 신선해요? 신선하죠. 생각보다 아 신선 신선도라기보다는 이제 기름지죠. 아, 하나 확실한 거는 그게 이제 다른 어떤 보도 자료 같은 거서 재작년쯤에 나온 건데 여름에 이렇게 음식 빨리 상할 때는 도시락 아 저기 김밥을 편의점 김밥을 먹으라는 권고 같은 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위생 관리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한다. 오히려 여름에 네, 편의점에서 하는 음식이 그렇군요. 시간 넘어가게 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특히 봄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방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편의점 도시락 뭐 신선한 재료 쓸 수밖에 없죠. 네. 편의점 도시락이 오히려 신선하다라는 꿀팁을 주셨는데 제가 그 작년에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일본의 편의점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점과는 다르다. 네네. 일단 도시락 가짓수가 게임이 안 되죠. 이것도 일본의 1인 가구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1인 가구와 관계없이 혼자 밥을 4인이 있어도 아. 혼자 밥을 먹어요. 다 각자. 각자 라이프를 따로 이렇게 이제 그거랑 밥을 먹기 때문에. 일본의 편의점 문화가 발전한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아주 깊게 있고요. 네. 그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스파게티나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뭐 최근에는 계절성 고유로 해가지고 이제 반계탕이 미리 나오고 네. 이렇게 뭐 프리미엄 도시락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햄버거 인앤아웃이나 뭐 쉑쉑버거 이런 것보다는 특정 브랜드의 편의점의 햄버거에 요새 꽂혀가지고.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방송 끝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 그게 그렇게 고기 햄버거 괜찮아요? 햄버거도 한 5가지가 꽂혀있어요. 네,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빼고 다 괜찮아요. 거기 편의점. 아니, 근데 이사님은 와이프도 있고 따님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밥을 안 드시나 봐요, 아니, 집에서. 방송 우리 집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도시락에. 집에서 밥 먹어요. 햄버거. 아, 집에서 밥도 먹고. 아, 집에서 밥 먹는데. 네. 가끔 우리 세 명이 각자 바쁘기 때문에 우리 이제 14살짜리 사람 친구, 그 네. 친구 중학생으로 돼 있는 그 친구랑 저희 집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세 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해요. 잘 지냈어? 편의점에서요? 네, 아니요. 집에서. 돈독하겠네요. 아, 집에서 회식을 그렇죠. 하세요. 집에서 회식을 합니다. 각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네. 너무 바빠. 각자가 너무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셋이 만나서 회식합니다. 아, 요즘에 이 편의점에는 과일도 잘 나옵니다. 네. 개별 포장돼서. 그러면 사과하고 앞으로도 바나나하고. 편의점의 진화를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저는 네, 거의 뭐 구내식당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가면 편의점에 탁자가 있어가지고 한 20명이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 따로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탁자들이 너무나 많이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청소년들이 아니면 중장년층들도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야, 세대 간에 아울러가지고 같이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네, 그러면 정말 그 친구들의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점이 전에
뭐 세븐으로 시작되는 그 편의점이 왔을 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때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본계가 온다고 우리 어떤 뭐 기업들을 침해한다고 네. 뭐 이랬었는데 그때 그 기억하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편의점 아니 여기 질문이 있길래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이야. 역사를 알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유통업계에 달라진 점 아니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에 달라진 점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람들의 일상의 하나의 그 네.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참고해 보면 앞으로 편의점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참고해 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편의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자체가 기능을 좀 덜하는 경우에 네. 편의점이 그 기능을 대체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등본도 거기서 뗄 수 있게 해놨어요. 아 맞아요. 우리도 네. 그것까지는 아닌데 택배도 요즘 택배는 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택배를 국제 배송도 하시는 건 아십니까? 거기서 전기 전동기 이런 거 충전도 해야죠. 요새는 요새 그쵸? 모르셨구나. 그리고 뭐 세금도 있는데. 내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지역사회가 얘랑 그 편의점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지역사회 거기 있는 특산품을 그 편의점에서 팔게 로컬 푸드 같은 것들을 그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지역의 재난센터 같은 걸 또 편의점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구호물품을 거기서 보급하거나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편의점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거점이 되는군요. 네. 네트워크가 그렇죠.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군요. 네. 아우 재밌네요 이거 편의점. 일종의 예전 전에는 그냥 온갖 물품들을 24시간 파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품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식당뿐만이 아니고 복합 문화 공간, 뭐 실생활 편의 공간으로 가고 있고 네.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책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편의점이 하는 좀 네.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전혀 처음엔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편의점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대형 마트의 감소예요. 아 오히려요. 네, 그게 네. 지금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20% 이상 감소해가지고 전년 대비. 2분기에도 비슷하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그 대형 마트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었는데 매출이. 지금은 3분의 1이 넘거든요. 정말 많네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콩나물, 두부 이런 게 팔아요. 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에요. 편의점에 이런 게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장을 많이 볼 때는 몰라도 큰 마트를 가도 조금 볼 때는 편의점을 그렇죠. 가는 거예요. 아 대형마트에는 굉장히 타격이 있네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게 될 이유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모바일로 하거나 편의점에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일주일치를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 가서 사고 뭐 할인해준다고 많이 사고 쟁여놓고 먹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사실 편의점은 주류 경제학을 뒤흔든 어떤 현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그래서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면 값싼 물건들을 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편의점 물건들은 비싸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도 다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근접성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밤 늦은 시간에 열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약간은 비싸하다 하더라도 거기를 방문을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이제 일종의 일상 문화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돼가지고 대형마트를 가는 그런 1인 가족 문화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요즘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런 걸 많이 해서요. 네. 사실은 편의점 때문에 이제 지역 슈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슈퍼. 지역 슈퍼는 거의 다 없었죠. 거의 많이 죽어서 네.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대형마트를 오히려 이제 편의점에 공격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비쌌던 이유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경제를 이게 불리기 때문에 이제 할인폭도 적용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로스란트도 대형마트 쪽에서 대형마트를 방문해야 되는 경험의 이슈를 줘야 되는 경험을 줘야 된다는 이슈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편의점에 증가하면 또 주는 현상이 냉장고가 덜 팔립니다. 아 신선하게 네. 그때 할 수 그러니까 저장하고 대형마트에도 차를 타고 와서 왕창 쟁여와서 쌓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잘 찾아보면 홈쇼핑 이런 데서 냉장고 사면 김치냉장고 그냥 줬어요. 아 이제 그럴만 하겠네요. 가족도 줄고. 알겠습니다. 자, 더 수다를 떨고 싶으셔도 수다를 떨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헌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